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7절입니다. 오호라,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. 아멘.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.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일화인데요. 이 스토리의 원작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라고 합니다. 어떤 회사의 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. 사원들이 조문을 와서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. 과장님이 생전에 바나나 맛 우유를 참 좋아하셨다고 말이지요. 그 다음 조문객이 와서 사모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. 과장님은 바나나 맛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 조문객도 역시 위로의 말이 동일했습니다. 우리 과장님 생전에 바나나 맛 우유 참 좋아하셨는데. 과장님을 평소에 잘 알던 직원들이 그 과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? 바나나 맛 우유였습니다.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과장님은 바나나 맛 우유 참 좋아하시던 분으로 남았습니다.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7절입니다. 오호라,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. 평생을 용사로서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. 또 싸웠습니다. 그리고 또 싸웠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. 이제는 그들 손에 들려있던 그 무기들도 다 사라져버렸다. 그것이 이들 인생에 대한 마지막이었지요.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가족들에게, 교회 식구들에게,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까요?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삶으로 인정해 주실까요?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.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,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루,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